아, 그리고 여길 나갔습니까? 아, 이 수는 굉장히 좀 위험한 느낌의 수네요. 제가 지금 봤는데 이 입구자로 나가는 수를 미위팅 구단이 뒀거든요. 그럼 협공의 수는 오유진 육단이 선택을 그래요? 했던 거네요. 와, 오유진 육단이 좀 달라졌네요. 그러면 이 수도 오유진 육단이 뒀을 수도 있겠네요. 약간 네.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. 일단 좌변의 협곡만큼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아, 했습니다. 네. 지금 물론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여기를 나온 수는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. 네. 이런 점이 약간 안 맞아요. 미이팅 선수가 여기 나왔잖아요. 위징 선수의 감각으로서는 육단이었으면 여기를 나오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. 네. 일단은 돌이 좀 무겁고 실전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. 아, 그래서 지금 이 형태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? 끊었을 때 모양이 좋거든요, 백이요. 근데 반대로 끊고 단수 치면 살아나갈 수 있을 것 살아나가긴 하는데 같거든요. 이제 살아나간다고 이 형태가 이제 좋은 거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 단수를 당하고 어차피 또 넘어가거든요. 네. 그럼 여기는 뭐 여기 미는 것도 선수 가능성이 있고요. 글쎄요. 살려나갔지만 중앙을 내어준 꼴이 될 수도 있군요. 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. 진행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. 자, 위징 선수가 좀 멈칫멈칫하다가 착수를 해갑니다.